Make way for the Queen's Guard! It's fun, but he can't do nothing. He can't do... He's doing his job, don't be an idiot. He can't do nothing. Ooh. 1년 365일 영국 왕실을 목숨 걸고 지키는 영국 왕실의 군위병들은 말 그대로 군인들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우참 놀림을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지만 실제 군위병들의 군기가 빡센 것은 물론이고 한 눈이라도 팔았다가는 중징계는 물론 벌금까지 부과할 정도라고 하니 일상이 곤혹 그 자체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나니 군위대가 꼼짝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오히려 대놓고 우참 챌린지를 하는 관광객들까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장난에서 그치지 않고 군위대가 어떻게든 규칙을 어기게 만들려고 선 넘는 장난을 하는 건데요. 하지만 장난에도 선이 있는 법. 어디까지가 선인지도 모르는 무개념 관광객이 군인의 몸에 손을 댄 순간 그야말로 참교육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군인에게 손을 댄다는 건 군인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인 만큼 이때는 군인대도 엄청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런 장난을 치는 관광객도 있는데요. 런던탑에서 한 커플이 군위병 앞에 장갑 한 짝을 던져놓고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자 런던탑 가이드가 다가와 혼쭐을 내줍니다. 가이드는 장갑을 직접 주어서 이 커플에게 돌려주는데요. 이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자리를 뜨네요. 자, 이번엔 걸어가는 한 군위병이 보이는데요. 교대를 하러 가는 걸까요? 관광객이 즐비한 정문 앞으로 다가섭니다. 역시나 그의 뒤를 바짝 뒤쫓는 짓궂은 여성들이 다가가는데요. 관광객들이 너나 할 거 없이 가까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볼까요? 한 흑인 남성이 다가서는데요. 어라?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요. 어? 이 사람 처음에 근위병 펀치에 기절했던 그놈 아닌가요? 호통치고 있는 근위병도 알고 보니 앞서 봤던 펀치를 날렸던 근위병이네요. 이거 가만히 보니 아까 한 대 맞았다고 스토킹하면서 복수극을 펼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What? What you say? Where are the Queen's Guard? 오, 이건 선을 넘을 듯 위험해 보이네요. Move what? Go on, stamp one more time. Go on, do it. Stamp one more time, go on. Stamp. Wait, wait for the Queen's Guard! Say it to me one more time. Hey. Wait for the Queen's Guard! Oh my god, 이게 뭔가요? 결국 사단이 나고야 말았는데요. 지켜보는 사람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근위병이 기절한 모습을 보더니 한 백발의 여성이 다가와 내부에 소리를 칩니다. We're making a movie. He's an actor. We're making a movie for YouTube. 이렇게 상황을 알아차린 관광객들은 그저 웃고 마는데 이 여성 대단히 화가 났나 보군요. These particular soldiers protect the queen and you have made a mockery. No, it's a street theater. I don't care. 결국 이들은 군위대와 관광객을 흉내낸 몰카 유튜브였네요. 또 얘네들인데요. 여전히 똑같은 레파토리로 사람들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둘이 뒹굴더니 한판 붙고 마는데요. 알아차리지 못한 관광객들은 얼마나 추한 경험을 하고 갔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영국 군위병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살펴봤는데요. 영국 왕실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관광객들과의 실랑이와 사투를 벌이는 무뚝뚝한 군위병들의 모습이 친근하기까지 합니다.